안녕하세요. 매너와섭입니다. 재벌집 막내 아들 12화가 끝났습니다. 원작과는 다르길 바랬는데 범인은 결국 이피록이었네요.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진도준과 진양철을 공격한 것도 이피록인데 그러면 과연 진성준은 대체 뭘 잘못한 것일까요? 현재까지 나온 진성준의 나쁜 행동은 문란한 여자관계 그리고 12화에서 장인어른인 현성일보를 찾아가 순양자동차에 대한 악의적인 보도를 하게 만든 것 정도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것들은 심한 욕을 먹어야 마땅한 정도지 법적으로 구속될 만한 상황들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원작에서 진성준은 천문학적인 비자금을 조성했고 정치인들에게 뇌물도 뿌렸습니다. 그에 따른 벌을 받게 되죠. 하지만 드라마에서는 아직까지는 진성준의 행동에 범죄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나왔습니다. 이대로 무난하게 흘러간다면 시원한 사이다를 기대하는 시청자들의 아쉬움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결코 이대로 끝날 재벌집 막내 아들이 아니죠.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지 지난 장면들을 정리하면서 예측해 보겠습니다. 12화에서 서민영과 모현미는 화조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서민영은 위장 유통을 전문적으로 해서 유명해진 화랑이 있을 거고 넌 알고 있지 않냐? 라고 물었죠. 이에 모현미는 심화랑의 명함을 주며 이피록이 범인이라는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합니다. 모현미는 이미 이피록이 꾸민 지심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피록이 위작으로 많은 비자금을 만들고 있다는 것도 눈치채고 있었죠. 13화 예고에서 모현미는 진성준에게 앞으로 이피록처럼 살 거라는 말을 합니다. 중의적 표현으로 느껴지는데요. 첫 번째는 본인도 갤러리를 운영하고 많은 그림을 보유하고 있으니 위작 유통사업을 해보겠다는 뜻일 수 있고 다른 하나는 너네 할머니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면 남편도 죽일 수 있는 마인드가 있었으니 진성준 너가 딴짓하면 나도 널 죽일 수 있다는 경고로도 보입니다. 어떤 것을 선택할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하겠지만 두 가지를 한꺼번에 잃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진성준이 무현민의 갤러리에서 빼돌린 화조도 진품이 현재 누구에게 있는지 안 나왔죠. 은근슬쩍 이피록에게 전달하여 일을 벌이게 만들었을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어머니 손정래와 이미 비자금을 모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손정래는 매우 큰 사채업자 집안 설정이죠. 그런 손정래의 캐릭터가 필요한 건 진성준의 몰락을 위해서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등장할 인물들은 정치권 그리고 부패한 사법계 인물들입니다. 이피록에 대한 스토리가 원작과 거의 비슷하게 같듯이 진성준은 손정래와 비밀리에 세탁한 비자금으로 뇌물들을 뿌릴 것이고 결국 진도준과 서민영에게 걸리며 구속되는 수순을 밟겠죠. 이때 결정적인 제보를 하는 건 모현민일 수도 있습니다. 원작의 결말에서는 모현민은 진성준이 여자 연예인들과 함께 있던 문란한 사진들을 진성준에게 던지며 둘의 사이가 끝이 나는데요. 드라마에서는 6화에서 진성준과 모현민이 보트 안에서 만났을 때 진성준은 라이터, 앉은 자리 등등 예전에 어떤 여자 연예인이랑 놀았었는지 해맑게 웃으며 말합니다. 모현미는 그때 이미 진성준이 인간이 아님을 알았지만 진성준보다는 최고의 순양그룹을 차지하고 싶은 마음이 컸기에 꾹 참고 결혼을 했죠. 그런데 13화 예고에서 모현민이 앞으로 이피록처럼 살겠다고 하는 것을 보면 진성준의 바람기에 도저히 못 참고 직접 증거들을 제보하는 쪽으로 전개가 흘러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좋은 의견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너와섭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